근데 창욱이는 진짜 고수하고 진짜 많이 닮긴 닮았어. 아 그래요? 저 한 번 봤어요. 아 고수 직접? 고수 형님. 아 진짜? 선배님에 아, 깜짝 놀랐어요. 되게 많이 닮았어. 아, 정말. 아 고수도 정말 어? 마치 뭐랄까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은. 아 진짜. 너도 사람 안 같아. 너도 사람 안 같아. 너도 사람 안 같아. 그러니까. 사람 안 같아. 사람은 진짜 원형이 사람. 사람은 나야.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다 저렇게 생겼거든. 그러니까. 원형 느낌의 이런. 어. 형 나도 좀 사람 같아 어때? 사람 같지. 그 창욱이 눈을 뭐라 그러는지 알지? 어? 창욱이 눈. 창욱이 눈을 뭐라 그래? 멜로 눈알. 멜로 눈알? 야. 빨려든다고 해서 보시면. 아 참 진짜 멋있다. 같은 땀을 흘리는데 이렇게 다른가? 어? 아 맞아 너 저기 별명 너 저 창욱이 너 저 키스장인 아니야? 별명이야? 키스장인? 너 키스장인 아니냐? 키스요. 너 키스 잘한다고 소문 났던데. 아니 저기 연기로. 아니 맞잖아 왜냐면 창욱이 그런 창욱이 키스장인 맞잖아. 로맨스 씬이 많아서 그러니까 멜로 씬들 많아서 이게 또 어울려요. 네. 그 키스 씬도 그거 사실 진짜 이쁘게 나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야. 맞아요. 그치? 네. 그 노하우가 좀 있니? 솔직히 뭐 내가 알아봐야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촬영 감독님과의 호흡이 좀 중요한 거 같아.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그런 되게 잘 잡아주셨어. 예쁘게 각도랑 뭐 이런 거 알려주셔가지고. 그러면 네가 키스 그런 거 씬 하기 전에 준비하는 거 있어? 열심히 양치하고요. 어느 일종의 배려니까. 그렇지. 예. 형 키스신 해봤나? 한 번 있었는데. 편집됐어. 네. 왜? 몰라. 내가 하면 안 되나 봐.